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타석에서는 집중한다고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팬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라파 띠아! 이학준! 오늘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오늘 승리를 위해서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셔가지고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조금 약간 짓궂은 질문들이 좀 몇 개 있는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요? 뒤로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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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삼진이 좀 많았어요. 삼진이 좀 많아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상했었는데 일단 끝내기를 쳤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진을 너무 많이 나가는데 혹시 뭐라고요? 빛이 나가봤는데 삼진을 너무 많이 나가고 일단 끝내기를 쳤는데 끝내기를 딱 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사실 그 마지막 타석에 제 그 응원가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타석에서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깝게도 올스타전 선발이 지금 2위로 못하게 됐지만 아직 그 감독님들 추천이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또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등을 달리고 있다가 아깝게 2등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내년에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완벽하게 선발 되도록 하겠다고. 지금 솔직히 다른 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학주 선수가 올스타전에 나와서 전 야구 팬들이 모여서 이학주 선수의 응원가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나 합시다. 만약에 감독 추천으로 우리 이학주 선수가 올스타전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럼 본인 타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올스타전이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본인이 타석에서 타석에서 이학 자 이런 거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올스타전 응원가 하러 가는 분위기라 느낌이 있는데 응원가는 당연히 해야죠.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이학규 선수의 멋진 수비 그리고 멋진 타격을 보기 위해서 올스타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조금 아쉽게 2위가 됐지만 꼭 우리 감독님 추천으로 우리 올스타전에서 우리 이학규 선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지막 질문은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우리 이학규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좋아요. 저런 질문 좋아요. 여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아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그리고 갔나요? 우리 저기 외국분들 보이시죠? 외국분들이 이학규 선수의 오늘 끝내기를 보고 이학규 선수의 팬이 됐대요. 영어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Thanks for coming tonight. I wanna see you guys again. Thank you. Wow! I love you.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학규 선수의 GP 사인볼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그처럼 돼와 선수 언제나 우리 오늘의 승리 선수는 이학주 선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주 화이팅. 내일도 오늘만 나타나 해구의 사중심 언제나 함께. 자,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오늘은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되는 라이온즈 TV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한 개당 2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팍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1루 테이블석 2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2벌을 증정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